신라 토기에 맥을 이어온 경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고려 청자와 이조백자, 현대 생활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선보이며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경주의 도예가들이 정성스럽게 빚은 도자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약을 흩뿌려 불에 구운 도자기에는 산수와 한폭이 그려졌고 겉면을 불로 지져 울퉁불퉁하게 만든 다기는 독특한 매력을 풍깁니다. 그룹 보러 왔는데 다 이렇게 은은하고 예뻐서 예, 마음도 그냥 파는 막 만들어져서 파는 도자기보다 다 하나하나 다르게 생겨서 신기하고 보기도 좋고 마음이 좀 더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축제장 곳곳에서는 멋스러운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각 공방마다 자기 나름대로 멋을 살려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 여조 이천 그런 데보다는 좀 보기가 좀 특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주 도자기협회에 37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도자 흙을 직접 밟거나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 피자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만날 수 있고 DNA 오브 코리안 니티전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